BNK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가 14년간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융권 역대 최대의 횡령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와 진짜 이게 말이나 되나, 직원 개인이 3천억 원을 횡령한 게 진짜 말도 안 나온다. 은행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저렇게 오랜 기간 횡령 비리가 있는데도 이걸 못 잡아냈다는 건 은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라며 공분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모 씨는 어떻게 14년간 거액을 횡령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 이모 씨가 BNK 경남은행에서 담당했던 업무를 살펴보자면 PF 사업을 다루는 부서에서 2007년부터 약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가 담당한 업무는 부동산 PF 대출 계약 관리, 대출금 인출, 원리금 상환 관리 등 PF 대출의 사후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면서 제대로 된 직무 분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횡령의 첫 시작은 2008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18년 9월까지 단독으로 출금 전표를 위조해 803억 원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그 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286억 원을 페이퍼 컴퍼니 등의 계좌로 보내 횡령했습니다. 이들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서 대출 요청을 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3천억 원의 돈이 없어지는 동안 경남은행이 몰랐다니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PF 대출 업무와 관련 대출금 지급, 여신관리, 직무분리,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 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무분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적절한 감시,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동일 수법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14년간 빼돌린 거액의 자금은 어떻게 사용한 걸까요? 2711억 원은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378억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 씨와 가족들은 14년간 8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고 월 평균 무려 7천만 원을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했습니다. 횡령은 이 씨가 했지만 가족들도 이 씨의 횡령을 열심히 도와주었는데요. 이 씨의 친형은 자금 세탁을 도와 총 44억 원을 현금화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 씨의 아내는 횡령한 자금을 김치 사이에 넣어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나서서 이 씨의 횡령을 도운 기막힌 상황에 말문이 턱 막히는데요.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 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 5천 달러를 포함해 총 52억 3천만 원을 추징 보전하고 83억 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 원의 범죄 피해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3천억 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후 BNK금융은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 통제 기능 혁신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윤리경영부를 신설하고 은행 인사에서 장기근무 직원들을 전원 전보 조치하는 등 내부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금융권 역대 최대 횡령 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티비